SKI 테크놀로지에 대한 외국계 기관 투자자들의 기업 공개 먹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외국인에 대한 물량 배정 관행을 놓고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델리가 유이동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일 상장한 SKI 테크놀로지의 상장 시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국내 기관은 96.4%였지만 해외 기관은 36.6%로 3분의 1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확약을 한 해외 기관의 거의 대부분은 1개월 확약에 그쳤으며 해외 기관의 63.4%가 의무 보유 확약을 걸지 않았습니다. 전체 공모 물량의 44%를 배정받아 의무 보유 확약 없이도 손쉽게 공모주를 손에 쥔 외국인은 상장 첫날 3,616억 원어치를 팔아치워 SKI 테크놀로지의 상장 첫날 주가는 26% 급락 마감했습니다. 올해 초 상장한 SK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 작년 공모대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모주 시장 형평성과 시장 안정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